라라랜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라언니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 잠이 걸려가지고 조금 일찍 퇴근을 했어요. 아니, 이게 안 돼요. 이렇게 이쪽으로 들리는 거랑 이게 안 돼요. 근데 일찍 퇴근을 해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국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집에서 이번에 가지고 온 열무인데요. 엄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조금 매콤하게 돼서 그거랑 그다음에 여기는 실비김치 비빔국수입니다. 매울 것 같아. 무서워요. 좀. 네, 청양고추도 넣었고요. 제가 직접 다 만든 거니까 한번 오늘도 맛있게 잘 먹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을게요. 매울 것 같아. 비빔. 아, 사실 생얼로 있다가 내일 새벽 출근이라서 생얼로 있다가 부랴부랴 화장을 안 하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화장했어요. 맛있다. 오, 양념 많이 넣었더니 매워. 이번에 오이지 담갔는데 되게 잘 돼서 양쪽에 같이 넣어줬어요. 한 번만 더 먹고 휴지 좀 갖고 올게요. 휴지 갖고 올게요. 엄마가 이렇게 해 먹어보라고 추천해줘서 먹게 됐는데 굉장히 맛있네요.
건더기 장난 아니다. 와, 이 실비, 이거 비빔 김치국수 고추장 한 개도 안 넣었거든요? 근데 매워요. 양념, 다른 양념 필요 없어요.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 시원하다. 국수가 없어. 얻어야지.
국수 저 모자른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삶아볼까? 금방 삶으니까 양념도 아까워요. 조금만 더 삶아올게요. 아니 이게 무슨 거의 국수를 몇 인분 먹는 거야? 아무리 면을 좋아해도 아 이거 끓이면서도 제 모습이 정말 황당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아 미치겠다. 빨리 비벼야지 일단.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렇게 엄마가 만들어주신 열무 물김치에다가 국수를 아주 아주 많이 먹었고, 이거는 아주 아주 매웠던 실비 김치 비빔국수였는데요. 이게 처음에 제가 양념 너무 많이 넣었나 봐요. 왜냐면 한더 많은 국수를 비벼야 되는 양이었는데, 소면을 조금 하다 보니까 맵긴 엄청 매웠는데, 그래도 맛있긴 맛있었어요. 그리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참기름 넣고 간장 넣고 식초밖에 안 넣었는데 양념 자체가 너무 맛있으니까는 맵고 맛있어서 따로 뭐 고추장이나 이런 거안 넣어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정말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많이 먹었어요. 진짜 돼지 아니야? 아 네. 점점 양이 늘어요. 큰일 났어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